이른 아침부터 상훈 씨네 가족이 분주합니다. 열아, 열아, 뭐해? 준비 다 안 했어? 열아, 누구 무슨 대스타냐? 감독님, 무슨 대스타인 줄 알아요? 진짜 이렇게 어? 감독님을 갖다가 기다리게 하고 뭐 진짜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촬영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지금. 남자애들은 안 그러죠? 네. 정말. 여기다 놔봐. 유진이 양말 좀 벗지요. 왜? 양말 뭐 어때? 아, 우리 빅큰애, 우리 큰딸 박효진, 고등학교 2학년. 오빠 가수를 한 건 어때? 가수 좋아. 아빠가 항상 좋은 노래 불러주고 하면 기분 좋고 친구들한테도 맨날 우리 아빠가 가수라고 자랑. 내 맘이 별을 낳고 우리 그 큰애가 태명이 별이었어요. 별이.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별이는 별인데 둘째가 또 여자인 거야. 내 마음에 별을 낳고 꽃을 피우니. 꽃이 얘는. 아, 태명. 온 세상 향기와 온 세상의 향기와 빛이 되겠네.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도 좋겠어요. 왜 자꾸 아빠 머리를 만졌어? 아빠 이마가 너무 넓어가지고. 아, 아빠가 이마가 너무 넓어요. 마음이 태평양이라서 그런지. 촬영을 하는데 이마가 너무 반짝반짝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이마를 좀 어찌할꼬 좀 손을 좀 쓸어내렸으면 좋겠다. 신경이 쓰여서. 아, 아빠 머리 이상해? 진정한 건지. 아내와 두 딸의 진심 섞인 장난을 뒤로하고 차에 오르는 네 사람. 어딜 가기에 이리도 신나 보이는 거죠? 우리 칠남매 중에 셋째 누나한테 가요. 칠남매요? 네, 칠남매인데 우리 제일 큰 형님이 나이가 60, 우리 한 70 다 되셨어요. 다 되셨고 우리 셋째 누나가 창원에서 요리사 하시거든요. 즐거운 만남을 앞두고 상훈 씨의 노래가 빠질 수 없죠. 박수. 아, 예. 평소 때만 그러잖아요. 이게 제 노래예요, 제 노래. 하도 이제 연습하고 이제 많이 부르니까. 아무래도 빠졌나 봐요. 이진이 뭐해? 당신께 빠졌나 봐요. 좋았습니다. 네. 어, 마스크 했나? 유진아! 유진아! 와, 유진 고우가 저한테 쪽갈렸네. 멋있다, 고우. 동생, 막내 동생인데 맛있는 거 맨날 해주고 싶어. 마음이 꿀떡 같은데 다들 바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조카들 또 오고 이랬어.
실력 발휘를 한번 했어요. 네. 너무 많아 보여요. 정말. 처음에는 쟤를 축구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아. 네. 그랬는데 이제 대학 가요제에 나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저렇게 통기타가 쳐야 된 거지. 1987년 대학 가요제에 출전할 정도로 노래 실력이 출중했던 상우 씨. 그는 부산 곳곳에 라이브 카페를 전전하며 선배 가수들의 영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익혔답니다. 근데 좀 더 유명했으면 좋을 텐데. 조금 덜 유명해서 안타까우신 모양인데. 좀 그렇죠.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서울에도 진출하고 누나 입장에서 근데 그 길이 사실은 좀 험한 것 같아요. 긴 세월 노래를 계속하는 동생이 대견하기도 한데요. 가수 동생은 노래에 마음을 담는다죠. 요리사 누나는 음식에 마음을 담습니다. 밖에 사 먹는 거는 너무 이제 이력이 났고 이런 거 진짜 선물 같아요. 너무 뭐 눈이 즐거워. 너무 멋져. 반찬 하나하나에 담긴 누나의 마음을 꼭꼭 음미해보는 상훈 씨. 옥년 씨는 동생의 긴 무명 생활이 안타깝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조금 뒷받침이 됐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음색으로 보나 이제 제가 여기서 또 가끔씩 창원에서 강할리 친구들하고 놀러 가보면 지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또 출발선 이제 50이니까 다시 출발한다 이런 생각으로 제 2의 삶을 살면 되는 거고 또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성실히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꿈을 이룰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거기서는 아쉬움은 별로 없어요. 이때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창밖에는 시냇물은 집을 찾아 그대여 오세요.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 노래로 마음을 전하는데요. 진심을 쑥스럽지 않게 전하는 데는 노래만 한 게 없다는 걸 가족들은 알까요? 이른 아침부터 상훈 씨가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출연이 아닌 절친한 친구의 노래 교실에 참가하기로 한 건데요. 노래 강사로 나서는 것도 수강생으로 배우러 온 것도 아니랍니다. 엠비씨 여성분이 자기 전에 저번에 한번 말을 했거든요. 광고를 토박 콘서트라고 해서 기부 콘서트라는 의미를 두고 PR을 해서 어머니들이 좀 알려드립니다. 거의 40년도 안 돼갑니다. 40년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여기서 자 한번 들어봐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죠. 40년 지기 친구와 함께하는 기부 콘서트를 앞두고 홍보에 나선 상우 씨. 무대 뒤편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자, 우리 박상우 씨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보러 꼭 오십시오. 네. 그날 선생님이 아마 지금부터 훨씬 더 예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노래도 많이 해드리고 예. 아 7월 7일 오후 5시 아름다운 아이고 착한 공연이니까 선생님하고 저하고 하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아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슴 따뜻한 의미를 가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많이 오실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대 숱한 좌절 속에서도
희망과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의 노래가 그래왔던 말이죠.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제가 노래 한 곡 해드릴까요? 아, 예. 여기 사는 거. 다행이다. 제가 버스킹이 원조예요, 부산에. 그걸 표창도 받고 했어요. 저희들이 노래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바닷가에. 그냥. 네, 안녕하세요. 가수 박성훈입니다. 제가 제 노래 하나 해드릴까요? 네. 날 떠나서 행복하다면 늘 같은 자리에서 긴 세월 묵묵히 노래해왔습니다. 그저 잘하는 것이기에 뽐내고 싶었다면 이토록 오랫동안 노래와 함께 해올 순 없었겠죠.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제가 노래를 못했다면 노래를 안 했겠죠. 근데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노래를 뭐 잘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못하지는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하지는 않고 그냥 못하지는 않는다. 대신 또 자기들 듣는 분들에게 꽉 채워주는 것보다 조금 더 빈틈을 줄 수 있는 어떤 노래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이 또 그거를 듣고 기뻐하고 마음 따뜻해할 때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람에 흩날리다 이름 모를 들판에 싹을 틔운 꽃씨처럼 상훈 씨의 노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해 새로운 희망을 피워낼 테죠. 나에게 노래란 무엇일까요? 저에게 노래란 제 인생이고 삶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살 수 있었고 또 더 열심히 해서 더욱더 즐겁고 슬프고 행복할 겁니다.